강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양치 유발 채널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신경치료 ASMR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과거를 참여하면서 잘못했으니 제발 용서해달라, 앞으로는 정말 양치를 열심히 하겠다 라고 고해성사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양치를 너무 세게 하면 치경부 마모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구석구석 하되 부드럽게 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치아가 마모될까봐 양치할 때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치아 옆구리가 많이 패였지? 하는 분들 계시죠? 사실은 치아의 옆구리가 패이는 데에는 다른 원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치아가 부서지는 치경부 파절증입니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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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가 부서진다고요? 그것도 씹는 면이 아니라 생뚱맞게 옆구리가요? 맞습니다. 치아의 옆구리가 부서져요. 왜냐하면 치아가 이렇게 휘기 때문이에요. 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땀 안 물리는 건 아니에요. 찢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위아래로만 딱딱 맞물리는 건 아니에요. 음식을 갈거나 찢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가 옆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바로 이때 치아를 옆으로 미는 힘, 측박력이 생깁니다. 치아의 뿌리는 잇몸에 딱 박혀 있는데 옆으로 미는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치아가 약간씩 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치아가 계속 휘게 되면 가장 많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바로 여기 옆구리 부분이 조금씩 깨져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 치아 중에서도 특히 3번, 4번, 5번 치아의 옆구리가 제일 많이 부서지는데요. 그 치아들이 제일 많이 휘어지기 때문이에요. 앞니는 라면 면발 끊을 때 정도 쓰기 때문에 힘 자체를 별로 많이 받지 않아요. 휘어질 일도 별로 없겠죠. 그리고 어금니는 옆으로 미는 힘보다는 씹을 때 수직 방향의 힘을 더 많이 받는 편이에요. 하지만 3, 4, 5번 치아는 우리가 음식을 갈거나 찢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치아예요. 측박력을 입속에서 제일 많이 받아요. 게다가 굵기도 가늘기 때문에 옆으로 잘 휘어요. 그래서 옆구리도 제일 많이 부서집니다. 아마 입속에 패인 부분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 3번, 4번, 5번 치아를 치료받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치경부 파절증은 어떤 분들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이갈이 하시는 분들, 밤새 치아를 구도독 구도독 갈죠. 치아가 밤새도록 휘었다 펴졌다 하는 거예요. 옆구리가 깨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구강 내과를 전공하신 치과의사를 찾아가셔서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이를 갈더라도 치아에 손상은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주무실 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징어, 유포, 견과류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한테도 치경부 파절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징어 뜯을 때 어디로 뜯죠? 여기로 꽉 물고 이렇게 당기죠. 치아가 왕창 휩니다. 그리고 씹을 때도 아주 세게 으깨줘야 되잖아요. 측박력이 마구 작용합니다. 육포나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가끔 별미로 드세요. 쟁여놓고 습관적으로 계속 드시는 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걸 드시지 않아도 씹는 힘 자체가 워낙에 강한 분들한테도 치경부 파절증이 많이 나타나요. 딱 봐도 턱 근육이 엄청 발달하신 분들 있죠. 씹는 힘이 무지하게 강하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세게 씹어서 턱 근육이 발달을 한 건지 원래부터 턱 근육이 발달해서 세게 씹게 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좀 일부러 살살 씹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음식을 꼭꼭 씹어라 하시잖아요. 그거는 음식이 잘게 부서질 때까지 여러 번 씹으라는 거지 막 와구독 와구독 시게 씹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그렇게 세게 씹어야 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오물오물 최소한의 힘으로 우아하게 씹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씹는 힘이 너무 강하거나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은 턱 근육이 좀 약해지도록 보톡스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치과에서 상담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치아가 삐뚤하게 나서 그냥 씹어도 치아가 옆으로 밀리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교합 조정이라고 해서 치아의 씹는 면을 다듬어서 서로 맞물리는 관계를 개선해 주거나 심하면 교정 치료나 보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치아의 옆구리가 많이 파이긴 했는데 이게 양치질을 세게 해서 패인 건지 아니면 세게 씹어서 부서진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치경부 마모증과 파절증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둘 중에 딱 어느 것 때문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눈으로 봐도 패인대가 보이고 찬물 드실 때 시리고 그러면 일단은 치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치아의 마모된 양상이나 교합 상태, 턱관절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을 해서 양치질이 문제인지 교합이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시면 됩니다. 일단은 치아가 시리니까 패인 부분을 메우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씹는 힘 때문에 생뚱맞게 치아의 옆구리가 부서질 수도 있다는 신기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오물오물 우아하게 씹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턱 근육이 약해지면서 얼굴이 좀 갸름해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촬영 때 더 이상 쉐이딩을 하지 않는 치대남이었습니다. 안녕.